지난 시간에 금옥의 회도를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보고 그냥 말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부터 보는 걸로 시작을 하죠. 이게 의금무도인데, 이 겸재 선생이 의금부 도사를 지내요. 그 의금부 도사를 지내는데 1729년에 7월 16일 날 의금부 도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얼마 동안 의금부 도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처음 이제 신입 사원이, 신입 관원이 들어가면은 그때도 무슨 그 신입 의례를 치르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게 하고 뭐 그랬던 거겠죠. 그런데 의례 그 신입 관원이 들어오면은 그 저렇게 계회도를 만들어내는데, 겸재 선생이 들어가니까 그림 잘 그린다고 뭐 소문이 자자하니까 당연히 의금부를 한번 그려놓는 계회첩을 만들자 해서 이런 계회도를 만드는가 봐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시 의금부 건물들을 다 배치를 하고 주변에 그 수목까지 다 배치하고 이랬는데, 겸재 선생이 어떻게 해서 의금부 도사가 도사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겸재 선생이 그 1716년에 천문학 관상감의 천문학 겸 교수로 특채를 받는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0개월 동안 거기서 별 탈이 없으면은 정식 육품직으로 승급을 시킨다 하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겸재가 무난히 그걸 다 지내죠. 지내고 나서 30개월 지난 뒤에 조지섭일제라는 정식 관원이 돼요. 그래서 그 조지섭일제를 지내고 그 뒤에 사헌부 감찰 벼슬을 지내고는 또 그 사실 조선시대의 이 미관말 육품직 이하라는 거는 녹봉이 형편이 없죠. 그러니까 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같은 육품직이라도, 종육품이라도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게 하려면은 지방에 현감으로 내려보내요. 지방에 현감으로 내려보내면 현감이 다스릴 수 있는 현의 지역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군의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면 한 두 서너 개 합친 것만큼 넓이가 되는 지역을 다스리는데, 거기 내려가면은 일체 생살여탈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뭐 아무리 청빈한 산비라도 자연이 뭐가 생기죠. 세금도 걷고 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개는 좀 곤궁하게 살다가 내려가서 뭐 돈을 좀 만지게 되니까 대체로 부정 많이 저지르다가 일찍 쫓겨오고 그러는데, 그게 만기가 5년이에요. 만 5년. 그리고 우리 핵수로 따지면 6년이라고 그러는데 만기가 만 5년이에요. 그래서 만기를 채우고 오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뭐 부정 저지르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또 세금 잘못 걷어가지고 그 쫓겨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겸재를 현감으로 발령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육품직을 서울에서 오래 돌리다가 내려보내는 법인데, 겸재는 특채를 할 정도니까 뭐 임금부터 다 알고 있는 명사니까 일찍 발탁해서 현감으로 내려보는데, 어디로 내려보냐면 경상도 하양이라는 데로 하양 현감을 내려보내요. 그런데 겸재가 이 하양 골사리를 가는 게 45살 되던 해 12월 12일 날 이제 발령을 받는데, 12월 12일 날 떠날 수는 없잖아요. 섣달을
대목에, 대목 가까이서. 그래서 그 다음에 46살이 되던 해 1월 12일 날 하양으로 떠난단 말이죠. 떠나는데 이 1월 12일이라는 게 그 겸재가 발령받던 45살 되던 해라는 게 숙종대왕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말 많던 경종이 즉위를 한단 말이에요. 즉위를 하는데 그해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병신 처분 이후에 대권이 노론한테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종이 즉위를 할 때는 경종의 옹호 세력이었던 소론들이 전부 쫓겨나 있고 노론이 집권하는 상태에서 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노론 세력한테 포위된 상태에서 즉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경종은 속설로 전해지기를 장희빈이 사역받고 죽으면서 경종을 어떻게 해가지고 생식 능력을 얻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 사실이야 뭐 알 수 없는 얘기지만은 병약해가지고 실제로 통치가 곤란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 집권층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조를 후계자로 삼기 하기 위해서 즉위한 다음에 경종 1년